안녕하세요, 현이의 취미생활 채널의 저는 현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반다이 프라모델 엔트리 그레이드 팩맨 시카고 불스입니다. 이 제품은 엔트리 그레이드 팩맨과 미국 프로농구 연맹 NBA의 콜라보 제품으로 팩맨 프라모델의 보디가 시카고 불스를 대표하는 컬러로 나와줬고요. 또 시카고 불스의 로고 스티커도 제공이 됩니다. 시카고 불스는 워낙 유명한 미국의 프로농구 팀이니까 제가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 엔트리 그레이드 팩맨 프라모델은 NBA와 콜라보를 했으니까 당연히 라이센스 비용이 붙어서 가격은 기존 엔트리 그레이드 팩맨의 두 배에 가까운 가격이 돼버리고 말았죠. 한국에서는 19,200원에 예약을 받았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엔트리 그레이드 팩맨 NBA 콜라보 프라모델은 시카고 불스 말고도 보스턴 셀틱스,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 휴스턴 로켓츠, LA 레이커스, 밀워키 벅스 이렇게 총 6개의 농구팀 팩맨 프라모델들이 있고요. 저는 그 옛날 학창시절 등번호 23번 마이클 조던이란 선수의 추억 때문에 이 팩맨 시카고 불스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농구를 아주 좋아한다기보단 마이클 조던이 선수 시절에 신고 나왔었던 에어 조던 농구화들이나 에어 조던 관련 스포츠 용품들에 더 눈이 가서 마이클 조던이란 선수를 눈여겨보게 되었던 것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어쨌거나 그 당시 마이클 조던의 인기는 넘사벽이었으니까 저처럼 농구에 큰 관심이 없는 분들도 마이클 조던과 그가 몸담고 있었던 시카고 불스란 농구팀도 추억의 한 페이지로 장식하고 계신 분들이 제법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간단하게 패키지 커버 아트를 살펴보면은요, 여기 노란색과 빨간색으로 이루어진 시카고 불스의 로고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시카고 불스를 대표하는 컬러로 이루어진 여기 엔트리 그레이드 팩맨의 모습도 나와 있고, 이 우측에는 NBA 로고도 작게 나와 있고요. 또 이 패키지 우측 하단을 살펴보면은요, 이렇게 NBA 홀로그램 스티커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럼 엔트리 그레이드 팩맨 시카고 불스의 런너 사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1 런너, A2 런너. 런너는 기존 엔트리 그레이드 팩맨의 컬러 바리에이션이기 때문에 딱히 컬러 말고는 다른 점이 없습니다. 자, 이번엔 스티커. 자, 기존 엔트리 그레이드 팩맨에선 팩맨의 눈썹 스티커가 호일 실이었었는데요. 이번 시카고 불스 팩맨은 테트론 실 눈썹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눈썹 말고도 기존 엔트리 그레이드 스티커에서는 볼 수 없었던 시카고 불스의 로고라든가 다른 이런저런 스티커들이 많이 보이죠? 이번에는 엔트리 그레이드 팩맨 시카고 불스의 매뉴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뉴얼을 펼친 모습이고요. 매뉴얼 앞뒷면 모두 컬러로 나와졌더라고요. 이 엔트리 그레이드 팩맨 시카고 불스의 매뉴얼은 보시는 것처럼 게임 팩맨의 스테이지처럼 꾸며져 있습니다. 자, 이것은 매뉴얼 뒷면의 모습이고요. 매뉴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왼팔과 오른팔을 만들어서 팩맨의 몸에 달아준 다음에, 자, 이렇게 스티커까지 붙여주면은 엔트리 그레이드 시카고 불스가 완성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럼 반다이 프라모델 엔트리 그레이드 팩맨 시카고 불스의 완성된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완성된 엔트리 그레이드 팩맨 시카고 불스의 모습이고요. 자, 정면은 이런 모습, 측면, 뒷면, 다시 측면, 다시 정면. 자, 팩맨의 보디가 시카고 불스의 선수복에 맞춰서 붉은색으로, 또 손은 흰색으로 이렇게 나와주었더라고요. 자, 이 엔트리 그레이드 팩맨 시카고 불스의 크기는 테니스 공보다는 약간 작은 것 같고요. 이 팩맨의 길이는
이 발끝부터 머리까지 대략 9cm가 조금 넘습니다. 자, 이번에는 팩맨 시카고 불스의 가동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렇다 할 다이나믹한 가동률은 없지만 그래도 조금 움직이기는 해요. 자, 팔을 이렇게 360도로 돌릴 수가 있고요. 이 따봉손도 이렇게 360도로 돌려줄 수가 있습니다. 또 반대쪽 팔도 이렇게 360도로 돌려줄 수가 있고요. 이 주먹손도 이렇게 360도로 돌려줄 수가 있어요. 자, 이것이 엔트리 그레이드 팩맨 시카고 불스의 가동률 전부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여러가지 스티커들이 붙어서 팩맨의 보디를 멋지게 꾸며주고 있는데요. 시카고 불스의 로고 스티커는 팩맨의 오른쪽 얼굴과 오른쪽 손등에 각각 하나씩 붙고요. 또 이 제품에서 조금 재미난 부분이 있었는데 이 스티커 중에는 신발끈 스티커가 있습니다. 신발끈 스티커. 자, 요렇게 팩맨의 발 위에 붙는 요런 신발끈 스티커가 있는데요. 평범했었던 팩맨의 발이 신발끈 스티커가 하나 더해짐으로 인해서 마치 농구화를 신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줘서요. 이 부분은 아이디어가 참 참신하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또 팩맨의 왼쪽 얼굴에는요, 흰색의 별과 팩맨, 그리고 짧은 네이비, 그리고 흰색의 짝대기, 뭐 요런 스티커도 붙고요. 또 이 팩맨을 뒤로 돌려보면 이렇게 팩맨과 유령들의 모습이 나와있고 팩맨의 이름이 크게 나와있는 요런 스티커도 하나 붙고요. 또 팩맨의 등에는 765번이라는 팩맨의 큼직한 등번호 스티커도 이렇게 붙는데요. 참고로 팩맨 시카고 불스의 등번호 765번의 의미는요, 자, 일본어에서 원래의 표기법 대신 발음이 같은 숫자로 표기하는 것을 고루아와세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고루아와세. 그래서 이 숫자 765를 일본식으로 읽어보면 나무고가 되는데요. 이 남코는 팩맨의 개발사 남코라는 그런 의미라고 하더라고요. 자, 남코가 일본식 발음으로는 나무코 이렇게 되잖아요. 뭐 어쨌거나 숫자 765의 의미는 게임 개발사 남코를 의미한다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엔트리 그레이드 팩맨의 보디가 너무 빨갛고 이 팩맨의 혀가 마치 그 파충류의 검푸른 그런 혀를 보는 것 같아서 어떤 때는 살짝 이렇게 공포스럽게 느껴지는 때도 있지만 그래도 뭐 귀염귀염하게 시카고 불스 느낌 잘 살려서 나온 프라모델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귀여워 보이는 프라모델도 좀 아쉬운 부분들이 몇몇 있었는데요. 자, 이번에는 이 엔트리 그레이드 팩맨 시카고 불스의 단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점 1. 엔트리 그레이드 제품 치고 가격이 너무 높습니다. 뭐 NBA 라이센스 비용이 붙어서 가격이 그렇다는 거 모르지는 않지만 그래도 엔트리 그레이드 팩맨을 두 개 구입할 수 있는 가격으로 책정이 된다는 건 조금 지나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었고요. 자, 두 번째 단점. 지난 엔트리 그레이드 팩맨 영상에서도 이야기를 했었지만 팩맨의 이 발 밑에 있는 이 골다공증, 깊게 파여있는 이 골다공증, 이 골다공증이 여전히 보기가 불편합니다. 이 깊게 파인 골다공증을 가려줄 수 있는 이 발바닥 파츠 두 개만 있어줬더라면 정말 좋았을 것 같은데 말이죠. 아, 이 부분은 정말 볼 때마다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단점. 세 번째 단점은 이 제품에서 가장 아쉬웠던 부분이었는데요. 바로 데칼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이 엔트리 그레이드 팩맨 시카고 불스에는 테트론실이 제공이 되는데요. 이 테트론실은 평평한 평면에서는 아무 문제 없이 쉽게 데칼을 붙일 수 있지만 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팩맨의 이렇게 둥글둥글한 얼굴 같은 경우 이런 굴곡진 면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작은 사이즈의 테트론실 같은 경우는 뭐 편하게 깔끔하게 붙일 수 있지만 자, 이렇게 팩맨 등에 붙어 있는 네임 데칼이나 765 이런 큼직한 사이즈의 데칼 같은 경우
깨끗하고 깔끔하게 붙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자, 이 팩맨을 멀리서 바라보면은요, 뭐 데칼에 별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자, 이렇게 데칼을 근접해서 자세히 살펴보면은요, 이렇게 데칼이 재단된 이런 부분들이나 또 데칼이 깔끔하게 붙지 못한 부분들, 이렇게 약간 좀 우글우글하게 붙은 이런 부분들이 눈에 들어오실 거예요. 또 이 팩맨의 신발끈 스티커를 자세히 살펴봐도 이렇게 재단된 부분이 이렇게 티가 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방금 이렇게 보셨듯이 테트론 실러는 일부 데칼을 깔끔하게 붙일 수 없다는 치명적인 이런 단점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이 제품에 습식 데칼도 함께 넣어줬더라면 정말 좋았을 것 같은데 말이죠. 자, 이 제품에서는 데칼이 차지하는 부분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깔끔하지 못하게 붙인 데칼들을 보면은 기분이 영 찝찝하잖아요. 습식 데칼만 넣어줬어도 이런 문제들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데, 아, 정말 이 데칼 부분은 너무너무 아쉬운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반다이 프라모델 엔트리 그레이드 팩맨 시카고 불스를 살펴봤는데요. 너무나 귀여운 프라모델 제품이면은 틀림이 없지만 엔트리 그레이드 제품치고 높은 가격도 좀 그렇고요. 깔끔하게 붙일 수 없는 테트론 실도 그렇고, 저는 이 제품 여러분들에게 추천하기가 조금 애매한 것 같습니다. 정말 이 제품에 습식 데칼만 넣어줬어도 좀 다르게 생각해 볼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아, 진짜 이 데칼 부분만큼은 진짜, 아우, 진짜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완성된 모습이 괜찮았다면 비싸도 LA 레이커스 팩맨까지 구입을 해보려고 했었는데요. 아, 데칼 때문에 그냥 포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NBA 농구 찐팬이 아니라면 이 제품 여러분들에게 그닥 추천해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그냥 노멀 엔트리 그레이드 팩맨만 만들어봐도 뭐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어쨌거나 엔트리 그레이드 팩맨 시카고 불스는 이런 제품이었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제품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